안녕하세요. 이육 불안감면외과 신희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양악수술할 때 용각수술이 반드시 필요한가?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. 반드시 필요하냐? 무엇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? 일단은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이 상악과 하악이 한 덩어리로 크게 움직이는 수술이잖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합을 맞추는 거예요. 교합을. 그러니까 중심을 맞추고 전후방적인 관계를 맞추고 그거만으로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턱뼈 자체가 일단은 좀 약간 우그러진 형태로 발달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만약에 정상적으로 변형이 없이 그냥 성장이 다 정상적으로 된 턱이 이렇게 딱 갔다면 이거는 양악수술만으로 탁 갖다 놓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근데 그게 아니라 자라면서 턱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. 뒤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우그러진다. 이거를 통째로 가운데에 갖다 놓는 게 양악수술인 거예요. 근데 가운데 갖다 놔도 치아의 중심이 맞고 하지만 턱끝의 중심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양쪽에 이 사각턱 쪽의 볼륨이 양쪽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방법이 이제 용각수술인 거예요.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나는 조금 틀어져 보여도 수술 범위를 좀 조금이라도 더 좀 더 줄여서 좀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고 교합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은 용각수술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과거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한 20년 전에 수술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대칭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대하다. 요즘에는 예, 좀 더 엄하죠. 대칭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심미적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용각수술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필요합니다.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. 그거를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는 딱딱한 뼈를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죠?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피부 레벨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. 뼈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피부의 반응이 다 틀린 거예요. 사람마다 틀려요. 확실할 수 있는 건 뭐야? 중심선이라던가 치아의 중심선, 경조직에 대한 기준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턱끝의 피부 레벨에서의 최종적인 위치는 변수가 많이 있는 거죠. 그 변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. 수술 계획이. 3D로 그걸 뭐 예측을 한다.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틀려요. 현실은.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치의한테 맡기셔야 돼. 네.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야 돼요. 환자들이. 내가 원하는 얼굴형의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. 이 수술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는 턱끝이 뭐 좀 살아있다라던가 나는 약간 턱이 좀 뒤로 빠져있는 게 더 이쁘다라고 생각한다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턱끝 수술을 해서 뭐 몇 미리를 그거는 사실은 의사들도 이 통일시키기가 힘든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수술이 좀 산으로 갈 수 있어요. 목표에 따라 다른 거라고 봐요.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에.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심하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처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턱이 이렇게 크고 긴 사람들이 수술할 때는 뼈도 길지만 피부도 길고 나와 있는 거야. 턱 뼈를 줄이지 피부를 잘라내진 않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피부가 남기 때문에 그게 중력에 따라서 처지는 거예요. 변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. 생각해보면. 그래서 용각수술을 하면 당연히 그런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큰 효과 양악수술을 하면서 용각수술을 할 때는 주효과는 양악수술이고 용각수술은 사실은 그냥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. 보조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양악수술 하면서 용각수술 더 했다고 안 처질 사람이 더 처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저는. 근데 조금이라도 처짐을 줄여야 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. 굳이 그렇게 답을 해야 한다면 예,
뭐 0.001%라도 더 처질 수는 있어요. 있다고 봐요. 예.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된다. 예, 뻔한 얘기를 또 이렇게 하네. 예. 오늘은 양악수술 시에 윤곽수술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정확한 답을 제가 속 시원하게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좀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좀 웃긴데. 예, 그래요. 봐주셔서, 예, 아니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말고 뭐라고 해야 되지? 저희 영상,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